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캔들의 이게 지금 1차적으로 37,800원이에요. 그럼 이게 세배령이 나오려면 이 38,300원을 넘기면 세배령이다.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이날 기준에 개장초 9시 40분에 녹화한 거거든요. 개장초 9시 40분에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도 매수야. 거기에 프로그램 이외에도 굉장히 강한 한투 쪽에서의 매수, UBS 쪽에서의 매수, 이런 매수 강도가 들어갔다는 거. 야, 그럼 이건 세배령입니다. 37,800원 여기서도 편입합니다. 우리가 4만 원 찍고 내려왔을 때 34,000원, 35,000원에 다 편입했고 그리고 추가 편입을 하는데 여기서 세배령이 떴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편입입니다. 그것을 동영상으로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캔들에 대해서 잘 배우자는 거죠. 세배령이 뜰 때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추세 하락이 나와야 된다. 그럼 그 말씀을 하세요. 아니 5에서 10거래일 동안 빠졌으면 하루쯤 올라오겠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날은 뭐 하루 안 올라왔나? 예를 들어서 이날도 빨간색인 양봉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종가가 오히려 또 이만큼까지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장악형이 되겠네. 어찌됐건. 어? 추세가 하락이라는 거지 매일매일 다 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준이 5에서 10거래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이게 언제였어요? 2014년, 15년도에 교재 만들 때 기준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15년 이후에 2015년 6월 이후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더 확장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하루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HMM 2만 2천 원 하던 당시에 하루에 8% 올라갔고 2만 4천 원까지 올라가요. UBS가 장주에 막 100만 주 이상 막 차고 그리고 나서 또 때려가지고 2만 원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2만 원까지. 마이너스 8%. 여기 플러스 8%. UBS가 매수매도 장난질해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올리고 횡보 며칠 하다가 쫙 들어올리긴 했는데 하루에 2만 4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내려오면 얼마예요? 거의 뭐 20% 가까운 하락이잖아요. 18%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5에서 10거래일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게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HMM이 당일날 그렇게 형성이 된다. 똑같아요. 1에서 3거래일. 그리고 이것은 일주 월봉이 다 똑같습니다. 일주 월봉이. 캔들이 5개에서 10개, 뭐 1개에서 3개 이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상한가 제도가 풀려있기 때문에 30%까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해도 변동이 이렇게 막 나온다는 말이죠. 급락 나왔다가 막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래일수 기준은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어요. 소형주가 더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뭐 1에서 3 거래일도 가능하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3에서 5 거래일 정도 추세하라. 그래야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눌려질 때 그 기준이 있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눌려질 때 여기서 산다는 얘기지. 황금 대바닥주는 우리는 안 사. 황금 대바닥주라는 건 뭐예요? 지가 못 가려니까 이렇게 좋은 장에도 못 가려니까 못 가는 거지. 여기서 들어 올려졌을 때에도 그냥 초기부터 돼.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눌릴 때 여기서 잡으면 되죠. 왜 황금 대바닥주를 사? 채널 돌리면 꼭 그런 애들 나오죠. 황금 대바닥주. 아주 못돼먹은 애들이야.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황급성이 없어요. 황급성도 없는데 종목 한 100개 깔아놓고 가치 투자한다고 뻥까. 뻥쟁이지. 가치 투자는 그게 무슨 가치 투자야.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못 가는 거지. 근데 그런 종목 쫙 뿌려놓고 오히려 이런 종목 또 IT 종목 시사강한 쪽은 다 팔라고 그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5에서 10거래일 이상, 뭐 3에서 5거래일 이상 밀려 내려가는데 1거래일의 음봉이, 기준거래일의 음봉이 하나 뚝 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캔들이 변동성이 조금 더 크면 유리하겠죠. 1.5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2%씩 밀렸는데 여기 이날은 3%, 4% 밀렸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너무 크게 뭐 10% 이렇게 밀린 그것도 비이성적이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1.5배에서 3배 수준 정도 변동성이 나오면서 음봉이 떨어져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의 기준에서 갭이 꼭 발생되다.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세배령이라는 전제 조건. 갭이 발생되고 도지 내지는 스타. 도지라는 거는 딱 이렇게. 시가와 종가 같은 거. 스타는 이게 몸통이 조금 생기는 거.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고 3거래일째 요 음봉을 돌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추세 하락이 이렇게 나오다가 평상시 대비 하락이 좀 더 큰 음봉이 하나 떨어져요.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1에서 3 거리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장대 음봉이 떨어져. 아, 막 짜증스럽잖아, 장대 음봉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오버슈팅 20%를 봅시다. 최소 10%는 넘게 됩니다 했는데 8% 올라왔다가 이야 대박이다 좀 더 가겠지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UBS가 까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가. 야 이거 야 이거 과한데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밀려 내려가. 그냥 단타 종목이면 위에서 아 고점 대비 2% 밀려서 전량 차익 실현할 텐데 우리가 원하던 가격도 아니었고 당황스럽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밀려 내려왔다고 쳐요. 그러나서 그 다음날 갭이 발생된다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건 윤정도가 넣은 게 아니라 고전적으로. 그 왜 갭이 발생돼야 된다라고 표현하실까요? 이것도 벅찬데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또 밀리고 갭하락으로 출발해. 오늘의 샛별형의 2차 국면까지 딱 만들어놓은 HMM이 어제 밀렸단 말이야. 근데 시간에서 또 밀려. 한국 응? 경제일보,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시간에 좀 밀리고 그러나서 오늘 갭하락이 1%대 나와요.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속이 타요. 짜증이 이빠이지. 윤정도 이거 뭐 끝내준다며 뭘 이거 왜 그래 이거 뭐 이렇게 막 8% 10% 20% 오를 때는 아이 그저 알아 하고 있다가 2% 4% 밀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동매매 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전제조건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기준이 장대 음봉이 딱 떨어지고 평상시 대비 큰 음봉이 떨어지고 개파락이 나와. 여러분들 종목이어봐. 얼마나 오늘 짜증스럽겠어. HMM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짜증스럽겠어. 어?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개파락이 나와버려. 그러더니 개파락이 나왔으면 쭉 깨고 내려오고 막 무너져야 되는데 어 그게 아니야 또. 꼬리 달고 돌리거나 뭐 여기서 팽팽하게 기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장족형으로 꼬리가 양쪽으로 길어도 상관없어요. 혹은 요 길이가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도지가 더 신뢰도가 높죠. 스타보다는. 은봉 스타든 양봉 스타든 스타보다는 도지가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겨루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위로도 못 올라가고 위로 좀 올라가려면 누르고 어? 골드만삭스에서 150만 주 막 팔아가지고 막 밀릴 것 같으면 밑에서 누군가 사서 막 방어를 하고 굉장히 힘겨루기가 센 거예요. 그래서 도지라는 것이 뜨면요. 방향성의 전환이 나오든가 아니면 그 추세대로 가는데 그럼 똑같잖아. 아니지. 다르다는 건 뭐냐면 그 추세로 갈 때에는 굉장히 세게 밀립니다. 힘겨루기에서 져버린 거야. 세게 밀립니다. 근데 돌리는 방향 전환이 도지에서 나올 수 있다. 근데 아무 자락이 아니라 이렇게 샛별형의 기준이 잡히면 어떻게 된다? 4대 천원 캔들이다. 별이 3개짜리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서 돌려 올릴 때 굉장히 힘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거래량까지 수반되면 대길이 따복이라는 얘기. 그렇게 되면 이 추세는 상승 추세로의 저만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들으시면은 1번 한번 갑시다.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돼. 편입 구간하고 뭐 손절 범위까지. 자, 1번. 빨리 시간 없어. 이제 진짜 시간 없어. 지금 벌써 8시 반이 다 돼가요. 어? 오늘 원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낮에 장중방송도 못 해드렸어. 정의원님들을. 응? 근데 여러분들 무방을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능동적이셔야죠. 나머지 빨리 편입 구간하고 그 설정 범위 알려주세요. 1번 빨리 1번 채팅방에 1111 빨리 저도 숨 좀 고르게 1111 내 출석 체크 다 할 거야. 출석 체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 제가 선물 더 드리러 올 거야. 그리고 우리 그 저 카카오톡에도 1111 잘 눌러주시고 그리고 카카오톡에도 들어오시고 비밀번호 걸려있으니까 701109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고 뭐야 뭐 5분 6분 지금 하시는 거야? 어, 안 되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방송 뭐 하려고 그렇게 내가 길게 열심히 해드려. 응? 열심히 능동적으로 1111 빨리 1111 내일 HMM 제대로 샛별형 제대로 떠줘라 1111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1111 응? 채팅 1111 또 좋아요도 지금 138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 100분 정도는 찍혀 있어야죠. 70분 지금 몇 개야? 72개 안 돼. 빨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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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 편입 구간까지 샛별형의 기준을 지금처럼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교재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지금처럼 설명해 주는 거 봤어요? 조정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디서 형성돼야 되고 갭은 왜 나와야 되는지. 갭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투매가 섞여 있다는 거죠.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개파력이 나왔다는 투매가 섞여 있다. 물량이 매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시작 가격이 밑에서 시작한 거지. 그죠? 그렇게 돼서 거기서 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 어설프게 돌린 것도 아니고 엄청난 힘겨루기. 근데 내일 돌리면 오늘 시간에서 거래대금 우리나라 1위. 거래대금 1위. 그러나서 내일 갭상승 뭐 한 1% 나와주면서 들어올려서 48,800원 딱 뛰어넘어버리면 얘는 새패랑이다. 거기에 거래량 거래대금만 터지면 끝내준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이 몸통의 절반을 돌려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기술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개장 초부터 딱 봤더니 48,800원을 넘겨. 예? 넘기고 막 거기서 공방이 나와. 근데 거래량 프로그램 매수가 있고 막 다 우호적이야. 그러면 공방이 나와서 눌리더라도 우리는 아 넘긴다고 가정을 하고 들여다보고 편입 기준을 잡겠죠. 왜? 프로그램 수급 보고 또 한투에서 오늘 돌려놨으니까 한투의 수급을 보고 한투가 찌끔 올리더니 또 차익 실현해? 누구나가 다 보고 있는 새빼령이니까 막 들어와 매수가? 그러니까 한투가 아 이게 기회다 하고 막 털어버려? 그럼 어떻게 도망 나와야죠. 새빼령이 떴내가 아니라 새빼령이 뜨다 마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어제 오늘의 내일의 기준에 6월 2일의 기준에 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편입의 기준은 여기 48,800원 위쪽에서 한다. 근데 그 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한투라든가 UBS라든가 외국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수급을 긍정적으로 확인하고 수 있을 때 그 밑에서도 잡아들어 갈 수 있죠. 그 유료 회원님들은 뭐 같이 움직이는 거고 무료 회원님들은 동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그러려면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되고 지금. 그죠? 노란톡 들어와 계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편입을 했는데 만약에 꼬리를 날고 내려와요. 프로그램도 막 매도가 너무 많아. 또 특정 창고에 매도가 너무 많아. 또 한투가 막 주력 창고에 매도를 해. 그러면 요 48,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손절 범위를 설정합니다. 요 48,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의 기준에서는 48,800원 기준으로. 그런데 내일 이렇게 종가가 끝났어요. 거래량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1,500만 주 이상이 터져줬어요. 그럼 그 다음날은요. 그 다음날은 어디까지 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양봉의 크기가 뭐 이렇게 끝나야 되나? 아니지.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양봉의 크기. 양봉의 크기가. 그잖아요. 뭐 이렇게 못 끝나? 어? 3% 밀렸고 8% 올라가면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은 기준봉이 첫 번째 봉이 아니라 6월 3일부터는 이 양봉이 기준봉이 되죠. 그래서 이 양봉의 절반, 힘의 절반이 훼손될 때에는 어? 이거 심각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안 올라갔어. 예를 들면 요 정도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그 기준의 절반. 이해되시죠? 되돌림의 흐름이라는 거는 3거래일의 기준을 잡습니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완성되기 전에 6월 2일에는 6월 2일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기준봉이 돼서 이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형화해서 교육시켜드리는 교재가 없어요. 이 교육 자료도 달라고 그러시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지금 프리미엄 써있잖아요. 유튜브. 어? 이게 지금 방송에서 유튜브라고 얘기를 해도 된대. 광고에 안 걸린대요. 희한하네. 어찌됐건 유튜브를 박세경TV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유튜브를 얘기를 하고, 맞죠? 자막만 괜찮은 게 아니라 방송 얘기해도 안 걸린다는 거죠? 광고법에? 예, 오케이. 그래서 방송 심의위원회 안 걸린다고 했으니 여기 보시면 요게 새빼령이잖아요. 응? 이게 얼마? 38,300원이 기준이고 우리는 37,800원부터 들어갑니다. 수급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날 겨울국은 종가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날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죠. 이게 44,000원이에요. 녹화해서 올려드린 건 44,700원인데 요 날이 44,000원의 기준이 잡힙니다. 44,000원의 기준.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37,800원입니다. 어? 여기서 동영상 녹화해드리고 편입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9시 40분의 기준이에요. 거래만 더 터졌겠죠. 이날 기준. 와우. 5MA, 20MA 이상의 거래량. 그러고 나서 추세 강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이후에 5만원에 꼬리 달고 내려와 전량 차익 실현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가격 매수로 들어가 41,500원까지 밀렸으니까 42,000원 매수, 43,000원 매수. 그러고 나서 이날 44,000원을 넘겨? 근데 누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 주력 창고에서 매수지.
프로그램에서 매수지. 매수.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자, 캔들 교육 아까처럼 해드린 거 그대로. 응? 절반을 넘길 때의 기준. 여기까지 넘기면 장학형 아닙니까? 뭐 장학형은 여기 이게 없어지죠. 이날 팽팽한 기싸움을 했기 때문에 절반만 넘겨도 추세는 전환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교육을 다 해드리고 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또 잡아드린 거고, 응? 그리고 요때 또 잡아드린 거고, 그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최근의 흐름에 올라가다가 다시 꺾였죠? 다시 꺾였는데 오늘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얘와 얘의 흐름과 똑같이. 그것도 누가 돌려요? 한투가. 한투가 돌려놓은 거예요. 골드만삭스 매도고 한투가 돌려놓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시간에서 거래대금율이 그 다음에 1% 수준의 가격권 발령. 그러고 나서 내일 이 48,800원을 넘기면. 이걸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금 신고가의 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터지고 이 앞전의 고점을 넘긴 신고가. 이거 터지고 앞전의 고점을 넘기는 신고가. 이거 터지고 앞전을 넘기는 신고가. 우리는 5만 2천 원의 기준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을 잡는단 말이에요. 월봉으로 따지면 6만 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캔들 교육 다 잡아드렸죠. 응? 다 잡아드렸죠.